그림 알록달록 종이부터 준비해볼까? 알록달록 종이야? 그린다쌤 뭐 그리실 건데요? 마리가 좋아하는 거 케이크. 우와, 마리는 초콜릿 케이크가 제일 좋아요. 얼른 해주세요, 얼른. 알았어, 맛있게 그려줄게. 네. 마리가 가장 좋아하는 초콜릿 맛은 가장 크게, 그 위에 딸기 맛, 쌤이 가장 좋아하는 포도 맛은 맨 위에. 초콜릿, 딸기, 포도, 3단 케이크네요? 근데 그린다쌤, 설마 이게 다예요? 크림은 없어요? 당연히 있지. 이제 진짜 시작이야. 자, 나와라. 짠! 점토? 맞아, 점토. 오늘 점토로 그릴 거야. 이렇게 점토를 길게 쭉 늘려서 종이 위에 착 붙이고 손가락으로 꾹, 꾹. 우와! 이렇게 눌러주니까 쭉 늘어나지? 길게 길게 누르고 싶으면 손가락을 쭉 밑으로 내려줘. 쭉. 쭉. 우와! 그림이다! 위에도요! 위에도 많이 많이요! 알았어. 길게 만들어서 쭉. 쭉. 점토가 말랑말랑해서 네. 손가락이 누르는 대로 모양이 변하는 게 보이지? 네! 우와, 맛있겠다. 그 위에 포도 맛에도 크림을 더 많이 발라줘야지. 네, 많이 많이요. 부드러워서 너무 좋다. 우와, 정말 맛있겠다. 마리 손님. 아, 네? 케이크 장식은 뭘로 해드릴까요? 쿠키요? 쿠키 케이크. 아, 쿠키 케이크요? 네. 그거라면 이렇게 하면 되죠. 어? 이렇게 손을 비벼서 동그랗게 이렇게 올리고 두 번째. 우와. 쿠키를 세 개를 만들어야지. 와, 예뻐요. 자, 마리야. 네? 포크로 한번 쿠키를 눌러볼래? 네. 쿡. 쿡. 와, 쿡. 쿡. 우와. 쿡. 아? 더 맛있는 모양이 됐어요. 저기 그린다쌤, 이 케이크 저 주시면 안 돼요? 아빠한테 자랑하게요. 아빠한테? 네. 그럼 잠깐 이게 있으면 좋겠다. 어? 뭐요? 점토 두 개를 길쭉하게 이렇게 비벼서 만들어줘. 네. 두 개를 이렇게 꼬아주는 거야. 그리고 우와, 여기에 신기하다. 붙여서
양초. 우와! 그리고 불을 붙여볼까? 이야! 마음에 쏙 들어요. 역시 그린다 쌤 최고 최고. 마음에 든다니 고마워. 우와! 친구들도 점토로 그려볼래요? 네. 우와! 색종이랑 색깔 점토로 그린 케이크라니! 너무 멋지잖아! 이건 못 참지! 다 먹어보려고야! 더 주세요! 이렇게 조물조물 삼삼. 오, 혜원아, 뭐 만들어? 응? 나 한 번 너가 맞춰봐. 어? 맞춰보라고? 응. 어, 내가 맞출 수 있을까? 틀리면 어떡하지? 괜찮아. 우선 이렇게 하고서 보여줘. 동글동글. 동글동글. 여기에 크게 크게 붙여주고. 삼삼. 뭐지? 이걸 딱 네 개 떼줄 거야. 네 개? 응. 그 다음에는 파랑색으로 해줄 거야. 파랑색으로 길쭉길쭉. 나처럼 초록색은 어때? 초록색도 해줄게 그럼. 아, 좋아. 초록색 이렇게. 좋아 삼삼. 길쭉길쭉. 근데 뭔지 모르겠어. 도대체 뭐지? 그래? 그럼 힌트 줄까? 힌트 좀 줘. 힌트는 이 친구는 바다에 사는 친구야. 바다? 이렇게. 혹시 꽃게인가? 꽃게 아니야. 너무 어려운데. 또 이렇게 길쭉길쭉. 이번엔 그럼 내가 두 번째 힌트를 줄게. 두 번째 힌트 뭔데? 이 친구는 먹물을 쏴서 적을 물리칠 수 있어. 먹물? 먹물을 쏜다면 혹시 오징어? 오징어의 친구. 아, 알겠다. 해파리. 해파리도 아니야. 아, 이제 알겠다 삼삼. 뭔데 뭔데? 바로 문어. 맞았어 문어. 맞았다 삼삼. 삼삼이 진짜 똑똑하다. 내가 이런 거 잘 맞춰. 이렇게 또 길쭉길쭉해서 붙여줄 건데 진짜 문어가 헤엄치고 있는 것처럼 끝에를 올려줄 거야. 오, 이렇게 정말 살아있는 것 같아. 그지? 그럼 이제 섬섬 이걸로 빨판을 찍어줄 거야. 아, 맞다. 꾹꾹꾹. 문어한텐 빨판이 있었지? 꾹. 꾹꾹꾹. 우와 신기하다. 꾹꾹꾹 눌러줄 거야. 이렇게 살살 찍어줘야 해. 오. 살살 꾹꾹 눌러주고. 오, 눈이 생겼다. 응. 이제 난 리본도 만들어줄 거야. 리본도? 세모 만들어주고. 리본이 세모 모양인데? 얘네 둘 다 붙여서 꾹 눌러줘. 오. 그리고 가운데다가 달면 우와, 리본도 우와, 완성! 우와, 리본이 됐다! 맞아 맞아! 우와, 너무 잘 어울려. 진짜 잘 어울리지. 바다에서 헤엄치고 있는 것 같아. 맞아. 이렇게 혜원이 진짜 대단하다. 꿈물꿈물. 저는 크레이를 이용해서 드래곤이 사람을 잡아먹는 표현을 했습니다.
어때요? 무섭죠? 모두 맞죠, 맞죠. 사랑하는 친구의 생일 축하합니다. 딸이? 좋아. 하늘, 하리가? 우리 친구의 생일을 축하해. 정말 행복한 생일 보내기로 약속. 깊고 작은 산골짜기 사이로 맑은 물 흐르는 작은 샘터에 예쁜 꽃들 사이에 살짝 숨겨진 이슬 먹고 피어난 네잎클로버 랄랄라 하니 랄랄라 두이 랄랄라 세일 랄랄라 내일 행운을 가져다 준다는 수줍은 얼굴의 미소 한 줄기에 따스한 햇살 받으며 희망으로 가득한 나의 친구야 꽃 피어난 네잎클로버